네, 오늘 좋은 발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제가 원래 생각했던 좀 질문과 여기 있는 질문들 좀 합쳐진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그 배웅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결국 이게 빅테크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큰 회사들이 지금 생성형 AI에서 굉장히 치게 나가고 있고 스타트업도 네.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좀 약간 한국에서는 큰 업체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 네네. 약간 이런 스타트업들에게도 이 기회가 많이 있을 건지 아니면 결국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큰 회사들만 좀 앞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발표 자료에 살짝 넣었었는데요. 실제로 스몰 LLM 모델에서 저희는 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승우 회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실제로 AGI 모델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 회사들이 집중해서 모을 수 없는 데이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에 한정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부적인 기술력을 도메인 전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스몰 LLM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되게 고민했던 게 저희 뭐 내부에서 개발했던 코지피티 2.0이 한 66빌리언 정도 되긴 하거든요. 이미 뭐 공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모델을 사용할지 아니면 좀 더 사이즈가 작은 거를 사용할지를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고객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는 좀 약간 스몰한 LLM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영상학과 전문의분들이 챗GPT 같은 충격이었다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고객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서비스 기획을 잘 한다고 한다면 저는 스타트업한테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비관적인 멘트까지 포함드리자면 향후에 10년 후에 거의 인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AGI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사람처럼 정말 조그만 데이터가 있어도 확장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백숙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이런 빅테크와 약간 스타트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글로벌과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뭐 소버린 AI라든가 우리의 데이터 주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결국 저희는 기반 기술 없이 약간 어플리케이션 잘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 이 LLM 대격변 시대에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그 공격이 가장 최선의 방어라는 걸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해외 빅테크가 이미 어떤 판을 짜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맞는데 사실 저는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도 좋은 플레이어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그 빅테크들이 만들고 있는 AI 모델들도 무한한 자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한한 자원이고 한국도 사실 그 정도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버린 AI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드는 생각이 한국만을 위한 소버린 AI로는 별로 임팩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제 글로벌하게 통용될 수 있는 한국발 AI를 만들어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좀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 뭐 AI 리서처 풀이 좁은 것도 아니고 뭐 자금도 사실 뭐 많이 넓게 퍼져서 그렇지 잘 집중을 하면 충분히 또 뭐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큰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걸 어떻게 잘 집결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그 계속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건 저는 별로 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너그러시브하게 뭐 오픈 AI보다 더 좋은 걸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게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나와도 좋고 아니면 굉장히 좋은 연세 창업가분들이 또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셔도 좋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올거나이즈 이창수 대표님께서
이렇게 사업적으로 회사들이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 이전에 저희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쓰더라도 사실 개인용으로 먼저 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ChatGPT 손을 들어봐라 그래도 그분들도 아마 업무용으로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주변에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약간 LLM 시대로 가면서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되나.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업무적으로 내가 오늘 LLM에 대해서 뭔가 더 인사이트를 배워갈까도 있겠지만, 내 개인의 경쟁력,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질문이 이렇게 도발적인데, 대체되지 않으려면 AI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AI, 특히 생성형 AI를 어떻게 조금 체계적으로 접근해 가면 좋을까요? 네, 되게 낙관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되게 비관적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관적인 쪽을 먼저 말해보자면, 약간 평균의 종말, 양극화의 심화, 뭐 이렇게 해도 생각이 드는데, 그 부자 가난한 사람의 양극화라기보다는 엄청 뛰어난 사람은 100명의 AI 에이전트와 AI 어시스턴트를 데리면서 정말 한 명인데 빌리언 달러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시대가 된 반면, 반대로 이제 오히려 주니어들에게는 엄청 더 가혹한 세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하긴 그렇지만 주니어 개발자들이 코딩을 할 때 한 70% 시간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보내거든요. 네, 그거 해보고 안 되면 에러 나면 에러 그대로 갖다가 스택 오버플로우에 넣고 거기서 이제 읽어보고 코드 바꾸라고 하는 또 카페에서 넣어보고 에러 나면 또 카페에서 스택 오버플로우 또 넣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개발자들은 사실 이미 대체될 만큼, 아까 제 그래프에서도, 제 그래프는 아니지만 그래프에 보시면 코드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엄청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AI 회사다 보니, 그러니까 저희가 또 저희 업무에도 AI를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시니어 개발자들의 반응도 되게 달라진 게, 작년만 하더라도 그 뭐 이렇게 코파일럿이나 이제 코드 관련된 AI를 써보면서 아 이거는 주니어들이 이제 이런 걸 찾아보는 거는 이제 줄여주고 뭐 이렇게 간단한 코드 같은 건 하겠지만 아 설계 같은 걸 잘 할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되게 복잡한 코드도 또 잘 만들고 기존 코드에 대한 설명도 되게 잘해주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바꾸면 훨씬 낫다라는 것도 해주니까, 아, 이 발전 속도는 그게 1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거의 1년 전과 지금 올해의 얘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AI가 정말 급속도로 똑똑해지고 있어서, 약간 비관적인 쪽에서 얘기하자면 여기에 대한 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그 평균 이하일 확률이 높고 미래가 훨씬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긍정적인 얘기는 이제 조직 구조가 앞으로 엄청나게 크게 바뀔 건데, 이제 많은 경영진이 모여서 경영 회의를 하고 프로덕트 조직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프로덕트 기획 회의를 하고 세일즈가 많이 모여서 막 세일즈 기획 회의를 하고 뭐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 투자할 때도 보면 막 최근에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GPT한테 물어보고 기업 분석을 하게 하고 투자를 했더니 이게 S&P 500의 수익률 얼마를 뭐 넘어섰다. 이제 이런 전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액션을 제시하고 하는 되게 인간 고유의 이 화이트 컬러의 되게 최상층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조차도 이제 AI가 이렇게 많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AI를 어떻게 부릴 거냐, 이걸 가지고 생산성을 어떻게 100배 늘릴 거냐, 그럼 먼저 지금의 나의 생산성은 어떻게 측정할 거냐, 우리 조직의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화적인 뭐 조직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이 5년, 10년, 막 50년 뒤가 아니라 5년, 10년 뒤에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그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사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다음으로 어떻게 더 갈지를 또 연구해 볼 수 있다는 말씀 되게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구태현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약간 우리나라, 결국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는데, 정말 그 공감가는 의견, 모두가 공감하는 의견,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이게 저희가 규제공화국이라고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고, 뭐 유럽은 밑둥을 자르고 있다. 정말 좋은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AI 시대에 빠르게 대응을 못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이 숙제를 풀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직도 국가주의와 분권주의 사이에서 국가주의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서구 이제 유럽은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분권주의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서양이 지방자치 아시고 여기 뭐 해외 살아보신 분은 알지만 국가가 하는 일은 외교, 통상, 국방 정도로 합니다.
은행마저도 주정, 미국은 주정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주마다 달라요.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타다 같은 경우 강원도나 뭐 충남 청양군 또는 여기 여수의 교통 상황은 서울 강남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은 택시 제도입니다. 도마다 군마다 읍마다 다른 게 없거든요. 원격의료 같은 경우 강남에서는 좋죠. 병원 가깝고 영동 세브란스도 있고 강원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도나 도서 상간 벽지에서는 할리회복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국가는 오로와 나땡 전국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권 자치가 발달하고 있지 않은 원인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이제 규제 개혁이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에 저항해야죠. 저항권. 네. 일단 저지르고 본다. 네, 그러니까 정부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요. 당연히 네. 중기부처럼 우리 쪽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부처도 있는 것도 역설적으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기부가 있어야지만 뭔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해볼 수 있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어항 속에 이제 상어들이 많으니까 이제 맥이라도 한 마리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아닌 건 아니고 할 수 있게 해보고 하자는 것인데 사실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가지고 지금 6년째 뭐 혁신이나 변혁을 미루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해달라. 빨리 허용해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들을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LLM 대격병 시대에 정부가 빠르게 움직여줘야 저희의 경쟁력도 같이 올라간다. 이거에 대한 모두의 공감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 질문으로 조금씩 들어가서 이창수님께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지금 약간 회사에 전체적으로 있는 정보,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다 쓰고 그다음에 회사에 모아놓은 정보를 쓰지만 사실 개인 정보? 애매한 그레이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제 보수와 주고받은 메일이 회사의 재산인가? 나의 재산인가? 이걸 회사에 보면 되는가 안 되는가? 뭐 그것까진 가더라도 그 제가 쓰고받은 메일이나 뭐 메시지를 기반으로 이렇게 LLM이 어떤 업무에 향상성을 줄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원래 질문에 그대로 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제가 약간 바꿔서 일단 개인정보 이런 것보다 메일과 메신저 같은 짧은 텍스트들 그다음에 막 스레드에 되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어디가 최신 지식인지 모르겠는 그런 데이터들 이제 이런 거는 또 AI가 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메일은 사실 메신저가 조금 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서에 사실 집중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고객의 기대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서만 하더라도 이게 버전들이 또 다르고 어느 게 최신 정보인지 예를 들면 회사 내 문서에서 이 서로 충돌하는 컨플릭팅한 이런 인포메이션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회의하면서 이렇게 정보들이 바뀌니까. 근데 그래도 그나마 문서는 하나의 어떤 완결적인 정보의 바운더리가 있고 문서에도 제목이 있고 버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문서 안에 데이터 컨텐츠와 이 메타 정보와 이런 것들을 AI가 잘 활용해서 이 되게 모호하게 질문해도 아니면 복잡하게 질문해도 또 어느 정도 이제 답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만 또 하더라도 이게 물어보는 사람은 이게 답변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걸 신경을 안 쓰고 물어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1단계 HR 이런 걸 물어본 때는 이게 웬만큼 잘 변하지 않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로 하시는데 2단계에 가서 실제 뭐 여신이 됐건 언더라이팅이 됐건 아니면 그 공장의 운영자가 됐건 뭐 리테일의 그 플로우 매니저가 됐건 여기서는 그 관련되는 문서와 지식이 되게 많고 그 지식의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물어보는 거를 AI가 답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최신은 이거다, 이게 모순된다 이걸 AI가 정말 사람만큼 바로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게 문서같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포맷의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에도 여전히 되게 어려운 점이 있고 LLM 모델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라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테이블의 바운더를 인식한다거나 뭐 테이블의 이게 뭐 이렇게 종인지 횡인지 어디까지 머지 됐는지를 보는 또 다른 AI를 쓴다거나 한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평소에 얘기한 거 메일로 왔다 갔다 한거 메신저에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에서 정말 정답을 보여주는 거는
데모로 보시는 거에서는 와 하는 게 사실 많이 있으시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좀 더 어렵고 아직까지 문서도 POC를 하는 고객들이 절반이고 상용까지 가려면 아직 몇 년의 기회가 더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이 메일에서 예를 들면 사람들 사이도 그렇잖아요. 야 내가 그때 그 메일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니? 이게 문서보다 메일을 가지고 싸울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슬랙에서는 한 줄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문서로 정확하게 기획안을 써놓은 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합의하기로 했는데 이걸 바꿨다라는 게 그나마 명쾌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메신저에서는 아 저는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기 콤마가 있는 걸 잘 못 읽으셨나 봐요. 막 이런 오해가 되게 많잖아요. 매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어려운 커뮤니케이션은 AI도 확실히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말 그냥 기술적인 어떤 제품적인 발전을 봤을 때 메일과 메신저는 조금 더 어렵고 질문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건 나라마다 약간 뭐 문화나 규제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회사의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는 회사 거니까 네, 그 회사에서 회사 이메일로 주고받은 메일은 당연히 회사의 정보고 회사 안에서 회사의 슬랙 메신저에서 그게 DM이더라도 그건 당연히 다 회사 정보고 그런 것들은 검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그 정보의 퍼미션 이제 그럼 DM으로 왔다 갔다 한 거는 사실 그 DM의 수신자만 뭔가를 물어봤을 때 얘가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있는 데이터 가지고 활용하기도 되게 힘들다. 사실 사람 사회에도 어려운데 뭐 기계는 다 알겠냐라고 하지만 또 한쪽 편에서는 AGI, 일반 인공지능, 결국 사람을 대체할 만한 인공지능이 나올 거다.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백승욱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AGI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기간은 얼마나 걸리시는지 실제로 지금 1.0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아까 AI 1.0을 기반으로 회사를 성공시키셨고 지금 2.0이 오고 있는데 아직 회사는 1.0인 상태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과 AGI 시대에서 이제 루닛은 어떤 식으로 이제 변신해 가실 것인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AGI라는 키워드는 그렇게 관심이 없긴 해요. 네. 근데 이번에 뭐 GPT-4o를 언니를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보긴 했고요. 뭐 허라는 영화에서 봤던 거를 꽤나 많이 비슷하게 예,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뭐 AGI라는 거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긴 갈 건데 이게 사람마다 다 데피니션도 다르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뭐 저는 새로운 게 나와도 항상 부족한 게 보이고 그럼 또 아직 AGI는 멀었고 약간 이런 사이클을 당분간 계속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트랜스포머의 동작 원리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진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녀석이 사람처럼 사고를 할 거라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냥 데이터가 많으니까 통계적으로 그럴싸하게 답을 하는 거가 그럴싸해 보일 뿐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일단은 공학자로서의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AGI라는 걸 얘기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모델 부분에도 꽤나 많은 또 새로운 부분들이 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그 경험적으로 AGI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웃풋을 내주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에서는 특히나 뭐 AGI라는 게 그렇게 큰 화두는 아직은 아니고요. 여전히 그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헬스케어의 여러 버티컬에서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유저의 뭐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환자의 치료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이 프레임 안에서 이제 의미 밸류를 주는 AI는 굳이 뭐 AGI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AGI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진 않고요. 그냥 예전에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아니라 뭐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라는 걸로 만들었던 방법론의 한계 정도는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니컬 트렌드를 따라가는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의외로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실제 업계에서 전문가일수록 이건 그냥 뭐 자동차처럼 굉장히 비싸고 똑똑하고 훌륭한 자동차라고 우위를 잘하는 거야라고 도리어 불안감을 안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밖에 계신 분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배웅님에게 질문을 하나만 드려보면 이게 다른 분야보다도 사실 의료 분야가 제일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분야에서 더더욱 어려운 LLM 두 가지를 섞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의료 쪽은 이렇게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한국에서도 그리고 글로벌로 나가려면 또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카라 CXR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지금 의료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성형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협의체라는 것을 지금 시약처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거기 협의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랑도 되게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규제에 대한 장벽이 좀 낮추려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의료기기는 어떠한 intended use,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용하고 사용 목적이 되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커버리지 할지에 대해서 좀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아까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뭐 메드제미나이나 이런 이미징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얘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될지가 모르거든요. 뭐 초안판독문에 쓸 수도 있고 전혀 다른 태스크에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규제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리고 뭘 규제해야 될지도 지금 문제 정의가 어렵다. 라는 식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FDA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니긴 한데 국내 시약처와 그리고 유럽의 CE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진입을 쉽게 해주고 실제로 약간 의약품처럼 얘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좀 QA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해보자 하는 식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국내에서는 좀 최초로 이런 생성형 AI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을 거로 저희는 좀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나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LLM 생성 AI가 워낙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규제 문제가 더 나온 것 같고 의료 쪽이 제일 먼저 그걸 부닥치는 것 같은데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태현님께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기존에 썼던 기사들을 다 모아서 사실 기사를 써주는 그런 걸 만들고 뭐 API 부르는데 기사 뭐 5천 건당 500만 원 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했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있는 기자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쓴 기사인데 왜 우리 걸 뺏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AI가 다양한 걸 많이 하지만 특히 이제 기사 쪽, 도리어 미디어 쪽에서 많이 좀 쓰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점에서는 어떤 식의 이런 저작권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기자님들이 평소에 쓴 기사는 저작권이 신문사에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라. 그래서 기자님들이 그러실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조선일보가 자사 기사를 갖고 있다면 그런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 타사 거 갖다가 한 건가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진정한 저널리즘의 시대가 이제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기사 무료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무료일 건 아니죠. 뭐 포털에 원래부터 그냥 공급하다 보니 이제는 그걸 뒤집지 못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AI는 학습을 통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데 학습되지 않은 것이 나올 리 없죠.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또는 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해서 우리 사회자님, 마더레이터님 머릿속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를 끄집어낸 그 기사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즉 발품을 팔아서 쓴 기사의 가치는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AI들이 그냥 그런 식으로 막 쏟아져내는 기사들, 근데 옛날에 있었던 거에 어떤 반복에 불과한 수준이라면 그거는 보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건 다 없애버리고 유료로 구독을 해서 진짜 발품을 판 진짜 기사들만, 그러니까 생수죠. 생수 같은 진짜 클린한 그런 또 프레시 메이드한 그런 기사들만 돈 내고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한테도 이미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힘을 내셔라. 발품을 팔아라. 세상에 없는 너만의 기사를 써라. 그러면 이제 AI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사실 저작물의 다른 어떤 분야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도 AI를 이용을 한다 그래도 저희가 뭐 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한 분씩 지금 이런 LLM 대격변 시대, 생성 AI 시대에 우리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한 분씩 한 2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전에 답변했던 거에 거의 중복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스몰
LLM 도메인 특화된 모델에 스타트업한테도 저는 충분히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의료 업계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강점도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짜 집중해서 잘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제2의 뭐 반도체, 바이오 산업이 될 수 있는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산업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쪽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AGI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승욱님이 이야기하신 거랑 좀 많이 동의하는데 알고리즘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의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전 세계에 많은 연구자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저는 조만간 그래도 어떤 분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향후 한 10년 이내에는 좀 AGI에 가까운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AGI 모델이 나왔다라고 저희를 다 대체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료 분야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의료 분야에서는 어떠한 10년, 20년 된 기업의 어떠한 그런 신뢰도, 브랜드 가치가 있고 실제로 고객들이 이 기업을 믿고 오랜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갑자기 성능적으로 어떤 AGI가 훅 튀어나왔다고 해서 우리를 시장을 쉽게 대체할 수 있냐?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아마도 어떠한 콜라보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뭐 엄청 먼 미래가 될 것 같지만 AGI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좀 사업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생성형 AI를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 이미 어떠한 공격을 받으신 회사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아직은 있는 회사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전 충분히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쉽게 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려운 길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뚫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길이 좋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발표했던 내용이 이 질문에 답이 되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분명히 트랜스포머로부터 촉발된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기술의 역사를 보면 이게 어떤 하나의 기술이 막 영원한 기술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또 새로운 기회는 여전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그런 큰 배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번 깨달으면서 좀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숏텀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 시대 구글이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보면 그 전에 뭐 알타비스타도 있었고 한국에도 뭐 여러 가지 검색 엔진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메이저한 검색 엔진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이 깔아놓은 플랫폼 안에서 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생기고 뭐 구글 서치 엔진 옵티미제이션 해주는 또 그런 사업이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뭐 모두가 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결국엔 잘 적응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스몰 LLM 얘기도 있었고 뭐 규제가 강해지면 이제 회사들은 다 그런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게 수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를 또 대응해주는 스타트업들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사실 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뭐 규제 대응 업체들이 있는데 뭐 그 업체 하나하나가 이미 뭐 멀티빌리언 달러 회사입니다. 그래서 적응을 잘하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그 큰 배팅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좀 그 덧붙이자면 이게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주로 좀 소프트웨어가 주도로 하는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AI의 발전은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하드웨어도 이제 프로세서 플러스 그 메모리 플러스 그 둘을 이어주는 인터커넥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같이 코디자인이 됐을 때 다음 스텝을 우리가 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제가 봤을 때 몇 개 없는 것 같거든요. 거의 뭐 미국 할 수 있고 한국 할 수 있고 뭐 대만 정도? 근데 중국? 뭐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저는 되게 우리에게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트랜스포머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로컬라이즈 할까,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옵티마이즈 할까, 뭐 이렇게 배팅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 다음 모델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코옵티마이즈를 해가지고 아예 오픈 AI를 되게 요만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 한국이 그걸 할 수 있는 되게 세상에서 몇 개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는데, 미래는 이미 와 있다,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풀고 있는 문제는 창업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저희가 제공하는 제품의 형태나 비즈니스는 사실 생성 AI에 맞춰가 되게 크게 확장이 빨리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성 AI 전에는 이제 그 일종의 객관식 모델들이죠. 그러니까 버트 기반의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을 있는 그대로 찾아주는 걸 해서 이렇게 그 대기업에 계신 이제 직원분들이 더 빨리빨리 일을 하게 하는 일종의 기업용 검색 엔진의 다음 버전이었는데, 이게 생성형 AI를 이제 만들면서 이게 훨씬 더 사람이 답을 하듯이 더 완결된 답을 이게 하게 하는 형태로 이제 제네리티브 엔서로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품이 하나였던 회사였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생성 AI가 붙으니까 이게 워낙 유니버셜한 기술이라 고객사들이 오히려 저한테 먼저 와서 이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이렇게 따로 찾는 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냐, 이거를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 직접 또 만들어가지고 이게 최선으로 한 거냐 이런 것들 막 상의를 하시는 케이스들을 저희가 보면서, 뭐 아니면은 그 각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그 기업 금융에 있는 팀인데 그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리포트를 만드는 거를 이제 저희 앱으로 또 만드셔가지고 이게 최선이냐 이런 걸 저희한테 상의를 하시는 걸 저희가 보면서 이제 제네리티브 앤서라는 거를 앱의 하나로 이제 만들고, 나머지 이제 다양한 뭐 재무제표 분석 앱, 그러니까 제네리티브 앤서를 하나로 뭐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 뭐 그 계약서에서 독소 조항을 찾아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쭉 앱을 다양하게 하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제 사용량을 보면 이 사용량이 제네레이티브 앤서는 뭐 250개, 60개 고객사가 다 쓰고 있지만 다른 앱들은 사실 상당히 이제 파편화돼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각 부서별 아니면은 산업별 이 AI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효과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 상태들이 이제 너무 회사나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저희 비즈니스에서 저희가 보는 숫자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훨씬 그 각 개별 업무에서 이제 AI 없이 일을 하는 거가 이게 막 파워포인트를 못 쓰고 엑셀을 못 쓰고 이메일을 못 쓰고 하는 정도가 이제 곧 오겠구나라는 게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고, 네, 그런 시대 곧 오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 개인적인 경험은, 저희가 한국, 미국, 일본에서 이제 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 있는 비즈니스 팀과 한국에 있는 프로덕트 팀이 회의를 되게 자주 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트랜슬레이터, 사람 트랜슬레이터가 있거든요. 이제 근데 위클리로 하는 이제 매니지먼트 싱크업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다 리더십 팀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언어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리더십 싱크업이니까 뭐 민감한 얘기들도 사실 많이 나오고 해서 그 저희 직원인 트랜슬레이터 분을 오라고 하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매주 한 시간 반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계속 통역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지금까지 한 과거 6년 동안에. 근데 그러면은 제가 아젠다도 제일 많이 들고 가니까 제가 이렇게 아젠다를 말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일본이랑 해야 되면 일본어를 하고, 미국 이제 대표한테 알려줄 때는 막 영어를 하고, 뭐 이렇게 한 시간 반 중에 제가 한 시간을 떠드는 식으로 회의를 하고 나니까 금요일 오전에 그 회의를 하고 나면 되게 힘들어서, 그래서 뭐 줌에서 나오는 이제 줌 번역도 써보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나온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막 말을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는데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십 팀에 되게 불만이 많아서 도저히 알아들 수가 없다고.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저희가 GPT-4o를 저희 이제 회의실에다 그냥 바로 옆에 틀어놓고 이제 한국어를 듣거나 일본어를 듣거나 무조건 영어로만 얘기해라고 하고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했는데 생산성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법인장, 뭐 일본 법인장 다 이렇게 엄청나게 만족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생활을 너무 많이 바꾸고 있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 10초 남았는데 제가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저는 이제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에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government driven society에 가깝습니다. citizen driven society로 가게 하는데 AI가 저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관리가 왜 이래 하면은
GPT가 그러라고 했는데 하면 그래? 하고서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AGI든 뭐든 보급이 이제 정부 관리들이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져서 아이러니하게도 참 반가운 입장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하지만 그 속에 컬러나 문화나 코드가 한국이 있어야 되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면은 메이드 인 USA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을 것 같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 이제 만류 만국 평화 뭐 인류 공영 뭐 이런 것이 오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왜냐면 이게 주로 이끄는 리더가 될 것이냐 아니면 팔로워가 될 것이냐라는 이제 글로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한국 사람들은 이끌려 다니기 싫어합니다. 나중에 거기서 이끌려 다니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 우리가 일제 35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골은 다시 뽑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법률은 인공지능에 정말 먹히기 좋은 산업이거든요. 왜냐면 원래 언어로 먹고 사는 데이기 때문에 스몰 랭귀지로 먹고 살았는데 뭐 라지 랭귀지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한편 또 걱정을 안 하고 저는 이제 좀 긍정주의적인 사고를 많이 하니까 생각은 이제 90%의 사람들은 상향 평준화가 돼서 누구나 이제 능력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은 탑 티어 뭐 10% 내지 1%의 천재들이 이 AI를 이용해서 세계 무대를 주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서비스에 관한 규제들을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루닌시든 의료 AI들 정말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우선 한번 해보자 하는데 우리는 일단 기다려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풀어주도록 정부에 계속 저항군을 구성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중에 한 분이 제 의견도 궁금해하셔서 저는 애가 셋이 있는데 첫째하고 셋째는 컴퓨터의 부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컴공을 보냈고 둘째는 이제 컴퓨터를 패야 되겠다 그래서 뮤지컬 스테이지 아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하거나 아니면 기계랑 친해지거나 그래서 자식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식 자랑으로 잘 마무리.